안녕하세요. 한국식물관리의 김현웅 매니저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최종 구독자님들이 144분, 지금 현재 구독자분이 153명, 9분이 또 증가하셨습니다. 만 명 멀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실제로 관리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카페도 운영을 하는데 카페 위덴이라는 그런 카페입니다. 카페 위덴을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커피 맛도 너무 좋고 카페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해서 규모가 크진 않지만 아담하고 아기자기한 이런 카페고 여기 식물들도 제가 봐드리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어김없이 항상 저렇게 제가 물을 뜹니다. 네, 이 카페도 제가 지금 온 지가 4년차, 5년차 되고 있습니다. 좌측에 크게 황금죽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5년 된 황금죽입니다. 지금 황금죽도 드라세나 종류이기 때문에 성격 너무 좋고 잘 사는 그런 황금죽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어서 잎이 아주 풍성하고 숯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 잘 살아주고 물 주기도 크게 예민하지 않은 식물이라 추위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숯이 많으니까 당연히 저렇게 잎에 먼지를 걸레로 잘 닦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제가 잎을 닦고 있는 식물은 크루시아. 제가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식물입니다. 크루시아. 또 잎을 잘 닦아주고 저렇게 약간 구석지고 어두운 자리에 있는 동양나는 관리가 더 세심히 이루어져야겠죠. 바로 통에 물을 담그는 걸 보니까 많이 말라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카페 주인공이신 이모님께서 나오셔서 꽃이 있는 이렇게 식물 화분을 새로 어디서 가지고 오셔서 새로운 친구가 들어왔다 저한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라늄이죠. 제라늄 너무 인기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 유명한 식물이죠. 아름다운 꽃도 볼 수 있는 제라늄. 근데 저렇게 포트 분채로 왔는데 제가 물을 한번 줘보고 물이 너무 쉽게 금방 빠지는 거를 보고 요거는 새로운 화분에 다시 한번 심어줘야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분별한 분갈이에 대해서는 언급을 많이 했는데 분갈이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지금 물을 주고 있는데 물을 주면 바로 저렇게 옆보다 흘러버려서 흙이 쪼그라들어서 흙 사이가 화분이랑 들뜬 그런 상황입니다. 저런 경우에는 분갈이가 필요합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어떤 야생화 같은 꽃이 피는 요 느낌의 식물, 요건 제가 지금 이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 식물도 몇 년째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제라늄 품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모님 바로 앞에 있는 핑크색 꽃이 보이는 저 화분에 가지를 다 잘라 삽목해온 게 그 바로 앞에 작은 화분입니다. 제가 손으로 툭툭 건들고 있는 화분. 두 화분의 차이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모님께. 중간에 여담인데 이 카페 이모님께서 가수 임영웅님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름에 웅자가 같이 저도 참 좋아합니다. 임영웅님 좋아합니다. 또 이모님께서 임영웅님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셨다 곧 뭐 오늘 내일 보러 가신다 하고 또 좀 자랑을 살짝 하셨습니다. 임영웅님 좋아하시거나 팬분들 매니아분들은 이 카페 오시면 나가시기 전까지 임영웅씨 노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카페가 되게 아늑하고 은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등이 다 이렇게 노란색 전구등 색깔이라 저 창가 쪽은 굉장히 밝은데 카페 실내 중앙 부분이나 반대쪽은 살짝 어두운 편입니다. 그래서 서 있는 나무들 중에 가장 키가 큰 벵갈 고무나무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창가 쪽이 아니고 이렇게 카페 중심부나 어두운 부분에는 물을 정말 조심히 줘야 됩니다. 스투키의 모습을 또 보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저 빈 화분에 작은 스투키를 삽목했는데 저게 저렇게 지금 크게 자랐습니다.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저렇게 커지는데 저 스투키 제가 매주 물을 줍니다. 매주 지금 들으면서 깜짝 놀라시는 식집사님들 계시죠. 매주 저렇게 물이 흠뻑 나오게 물을 줍니다. 그래서 물 주기는 어떤 식물의 특성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처해진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화분 크기나 식재된 그런 흙의 종류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해놓지 않고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은은하게 빛이 들어온 자리에 몬스테라가 있습니다.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몬스테라죠. 이 몬스테라도 한 2년 정도 해충의 피해가 조금 있었는데 계속 방제를 해서 해충은 다 떨어진 상태고요. 크게 회복하는 중입니다. 멕시코 원산의 식물이죠. 칼랑코에 요것도 화분이 작고 흙이 거의 마사와 모래로만 돼 있기 때문에 물을 매일 줍니다. 요것도 놀라시죠 들으면은. 아니 저것도 다육식물인데 물을 저렇게 자주 주나 싶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식물이 어떻게 적응했나 그리고 식물이 심어지는 환경 그리고 화분의 환경 모든 걸 고려해서 물을 주는 게 맞습니다. 주기를 정해서 주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관음죽. 관음죽도 잎에 먼지를 잘 닦아줘야 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잎끝이 타는 거 그걸 잘 손질해주는 게 관리의 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어떤 식물 종류에 맞춰서 물 주기를 정하는 것보다는 그 식물이 처해진 환경 그리고 식재된 환경 화분 뭐 안에 흙 화분 구조 물 빠짐 상태 이런 거를 모두 고려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식물이 그동안 어떻게 적응했는지 그 히스토리를 보고 물을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무작정 뭐 선인장이나 다육식물은 물을 거의 주면 안 돼. 한 달에 한 번 줘야 돼. 두 달에 한 번 줘야 돼. 1년에 두 번 줘야 돼. 이렇게 정하는 거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간이 실외 식물도 저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산들산들 흔들리는 서양측백 나무가 보이고 있습니다. 추위에 강하고 월동력이 좋아서 우리나라에서 외부에 식재하기 아주 좋은 조경수입니다. 측백나무, 서양측백나무. 저건 이모님께서 또 저렇게 스킨답서스를 예쁜 삼각병에다가 수경으로 지금 키우고 계신 모습입니다. 뒤에 뭐 사용하는 원두가 종류별로 저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뭐 귀여운 피규어의 모습도 보이고. 참 매번 오지만 아기자기한 그런 카페입니다. 귀엽고 작은 소품이나 저런 그릇 컵들도 진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직접 사용하시는 저런 원두들도 뭐 벽에 걸려있고 그렇습니다. 카페 위덴. 암튼 작고 아담하지만 아기자기하게 볼 게 많은 그런 카페입니다. 네, 커피 맛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저랑 저희 직원분을 위해서 저렇게 아메리카노랑 레모네이드 또 예쁜 잔에다 저렇게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모님께서 제가 관리하는 모든 업체 중에 제일 식물에 조의가 깊으신 분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관리하는 업체에서 직원들이나 모든 일반인분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회사 카페에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하고 행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키워요.